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챕터 4 신비를 영접하다 4-8 아름다움은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지식이나 소유주로서 생동하지 않게 하고 소유욕과 편협한 합리주의에서 대상을 정복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오늘날은 상대주의 시대지만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절대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일깨운다. 오늘날은 현실주의 시대지만 아름다움은 경이로운 것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운다. 오늘날은 무감각의 시대지만 아름다움만은 건재하다. 아름다움은 곳곳에 나타나 우리를 사로잡고 냉소하지 말고 경탄하라고 부추긴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치유하고 단련하며 존재하는 것 그대로를 사랑할 힘과 존재할지도 모를 무언가를 희망할 힘을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아름다움은 다시 우리를 세계로, 삶으로, 우리 자신에게로, 타인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실존할 능력을 회복해 준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주고 그토록 조금밖에 바라지 않는다. 그저 눈을 뜨고 바라봐 주기만을 바란다. 리슈와 남편은 아들의 피아노 공연을 보러 왔다. 아들의 피아노 선생은 해마다 6월 초에 제자들을 모아 자기 집에서 조촐하게 연주회를 열어왔다. 청중은 제자들의 가족과 친지, 옛 제자들이고 클래식, 재즈, 살사 등 다채로운 연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제자들은 4살에서 84살까지 각양각색이다. 손님들이 상세르 백포도주와 분홍빛 포도주를 마시며 연주를 즐기는 동안 선생님은 드럼 반주를 맡는다. 류시의 아들은 6년째 그에게 수업을 받아왔고 즉흥 연주에 소질이 있다. 소녀는 공연의 맨 마지막 차례로 등장할 예정이다. 류시와 남편은 이리로 오는 길에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는 곧바로 후회했고 두 사람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연주자 가운데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차례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이에 류시 부부는 플라스틱 술잔을 손에 든 채 삶을 되돌아본다. 비록 그들은 상대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해결책이 하나 떠오르지만 이내 불가능의 벽이 우뚝 가로막아선다. 류시는 한때 두 사람을 뜨겁게 달궜던 열정이 되돌아오는 상상을 한다. 그녀는 자크 브렐의 노래를 떠올린다. 때로 불길이 솟아오르기도 하잖아요. 모두가 잠든 지 오래라고 생각했던 휴화산에서 하지만 류시는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 끔찍하다. 그때 류시의 남편은 사장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그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축하를 받으며 류시에게 드디어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희소식을 알린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현실로 되돌아온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10살쯤 된 소녀가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 1악장을 연주한다. 후딱 피아노 연습을 해치우고 싶은 사람처럼 너무 빠르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다. 연주자 자신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은 연주다.
류시의 남편 옆에서 잠자코 서 있는 남자는 바로 마르크다. 그는 여동생의 연주를 들으러 왔다. 류시 부부와 마르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마르크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정신분석 치료를 받아온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본다. 정확히 몇 년째더라?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치료 효과는 미미하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그는 갑자기 피로를 느낀다. 마르크도 무언가 벽 같은 것이 행복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음을 느낀다. 소녀는 이제 막 그노시엔 1학장을 대충 끝냈다. 이제 일어서서 다음 학생에게 자리를 내줄 참이다. 참석자들 모두 이번에는 조금 더 열이 있는 학생의 연주를 듣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소녀는 선생님을 한번 바라보고는 손가락을 다시 피아노 건반에 얹는다. 소녀는 그노시엔의 다른 악장을 치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3악장이다. 조금 전보다 더 능숙하게 저음부의 화음을 연주하는 소녀의 오른손이 빠르게 건반 위를 누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상체의 움직임마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소녀는 온 마음으로 두 손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연주한다. 춤추는 움직이는 소녀의 발놀림도 활발하다. 페달을 오르내리는 소녀의 발은 야금기를 가지고 놀면서 연주에 적절한 효과를 더한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티의 혼이 그녀에게 깃든 듯하다. 소녀의 오른손이 한없이 섬세하게 건반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노시엔의 선율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단조의 우수어린 아름다움을 오롯이 표현하며 울려 퍼진다. 류시 부부와 마르크는 마치 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홀린 듯이 연주하는 소녀를 바라본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진다. 감사의 말. 이 책은 철학하는 화요일 강연과 경영발전협회의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강연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다. 나는 이 강의에서 한 학기 동안 왜 아름다움은 그토록 우리를 매혹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수업에서 만난 열정적이고 엄격한 청중에게 그들의 탁월한 경청 능력과 집요한 질문 공세에 감사하다. 나는 4년 남짓 매달 경영발전협회의 경영자들을 만나 아름다움과 결정, 결정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가치관과 실천,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곤 했다. 내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내 의견에 반론을 펼쳐준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각자가 경험한 미적 감동의 일화를 들려줘 고맙다. 뜨거운 열의와 신미가다운 섬세함으로 이 책을 편집한 앙투앙 카로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수수께끼의 의미를 알려주고 하얀 서핑보드를 선물해준 잔 팔라레스에게도 고맙다. 그것이 나를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네 번째 단계로 인도했다. 필리프 나시프에게 감사한다. 그동안 신비적 삶에 대해 주고받은 모든 이야기, 탁월한 지혜, 리듬에 관한 탁견의 도움이 컸다. 지난 20년간 아름다움과 스노비즘, 미적 쾌락과 취향에 대해 나와 끈질기게 논쟁해준 기욤 알라리에게도 고맙다. 그의 주장을 논박하느라 무기를 갈고 닦으며 20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이들, 빅토리아, 마르셀,
조지아에게 사랑을 전한다. 뒷날 그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쩌면 매일 저녁 아빠가 잠들기 전에 들려주던 이야기를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두 마리 새끼 오리가 그들이 사는 연못의 아름다움에 대해 토론하는 이야기를. 오케이. 아, 네. 아, 그동안 제가 샤르페팽의 아름다운 요리를 구원할 때를 좀 오해를 했는데 저자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에 읽었는데도 이게 왠지 왜 여자인 줄 알았냐면, 그러니까 이 문체 자체가 중성적인데 여자가 쓴 것 같은 문체인 거예요. 번역을 했지만 해서 이제 정확하지 않겠지만, 근데 아빠였어. 굉장히 이제 바소프레 신,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아빠, 바소프레 신이 아주 많은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 같네요. 물론 뭐 저도 뭐 우리 애들 볼 때는 있을 땐 그러는데 없을 때는 이제 신경 안 쓰려고 다른 데 신경 쓸게 많으니까 제가 애가 있다라는 걸좀 잊어버리는 그런 편인데, 아무튼 굉장히 저한테 위로를 많이 줬던 책이라서 풀 버전으로 읽었는데, 만약에 출판사에서 무슨 소송 같은 게 올 리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대중적인 책이 아니라서 오히려 홍보가 됐지, 이걸 소송하려면요, 제가 이거를 여기 올려서 정확하게 판매량이 당신 때문에 얼마가 줄었다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으면 늘었지. 아무튼 그런, 그래서 완전히 책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제가 이렇게 책 읽는 여자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거는 대중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거죠. 다음에도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책은 아닌데 참 좋은 책인데 그런 것들을 소개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제 책을 좀 읽을 생각인데요. 부분 부분 발췌를 해서.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지성의 에이트를 비판을 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책을 썼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교육에 관한, 교육과 양육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미래학에 관한 부분 등을 제 책을 부분 부분 이제 낭독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이건 하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많은 분이 듣진 않았지만 몇십 분이 들어주셨는데 저도 가끔은 다시 듣기를 할 겁니다. 다시 듣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찍는 거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 책으로 넘어갑니다.